Times. 네, 에피폰도 오랜만인데 우리 앨리스 인 체인도 참 오랜만이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앨리스 인 체인스의 기타리스트 네, 제리 캔트럴의 시그니처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앨리스 인 체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앨리스 인 체인스는 이제 시애틀 얼터너티브 4대장 중에 한 팀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이게 너바나, 펄잼, 사운드 가든, 그리고 네. 이제 앨리스 인 체인스를 네. 많이 꼽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얼터너티브 4대장 중에 제일 헤비한 사운드, 약간 헤비 그렇죠. 메탈에 가까운 네. 사운드. 하지만 이제 헤비 메탈로 분류할 수는 없죠. 사이키델릭 록, 뭐 애시드 하드로, 뭐 네, 무슨 뭐 드러그 메탈,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장르를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뭔가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저항적이고 아주 독특한 사운드 메이킹이 주가 됐었던.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네, 있죠. 너바나가 시원시원한 간단한 노래로 했다면 앨리스 체인스는 그래도 좀 이게 좀 그 뭐랄까 응집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똑딱똑딱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너바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얼터너티브 완전히 그냥 좀 뭐랄까 그 다음으로 좀 더 해체를 한 음악이라면 네. 이 확실히 앨리스 인 체인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의 하드록과 그 네. 사이키델릭을 연결하는 느낌의 좀 헤비함은 어쨌든 좀 갖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도에 결성이 된 팀인데요. 87년도에 결성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하드록적인 네, 네, 사운드가 조금 더 영향이 하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든 가락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또 멤버가 레인 스텔리라고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던 굉장히 멋진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었던 네, 역대급 뭐 보컬 중에 한 명으로 손꼽혔던 네, 뭐 레인 스탠리와 그 제리 캔트럴 그리고 마이크 스타, 션 키니 이렇게 4인조로 결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맨 인 더 박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흥행의 길을 걷게 되는데, 지금도 현재 유튜브에 찾아보면 맨 인 더 박스가 한 조회수 한 1.2억 회, 1.3억 회, 뭐 우드가 1.1억 회. 앨리스 인 체인스의 구독자는 한 120만 명 정도 네. 되는 상당히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 인 체인스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너바나를 좋아하셨던 분들, 얼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시면은 되게 그런 어떤 얼터너티브의 조상 같은 느낌 네. 그리고 하드록과 얼터너티브의 그 중간자적인 네. 영역 브릿지 같은 효과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인 체인스를 이제 AIC라고 많이 한단 말이죠. 아, 네. AIC라고 그러죠. 네, AIC라고 많이 하는데 골수 팬들은 뭐 당연히 앨리스 인 체인스도 명예 전당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진짜로 팬덤도 엄청나고 네. 실제로 퍼포먼스도 정말 뛰어났던 전설의 그룹 앨리스 인 체인스의 기타리스트 제리 캔트렐의 와인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아까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명예 전당 네. 얘기를 하셨는데 명예 전당이 진짜 나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요. 네. 그 추서를 86년인가 7년부터 받기 시작해갖고 그렇군요. 그 건물은 91년도에 완공됐다고요. 그래서 난 이제 한 3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그래갖고 난 제리 캔트렐이 결성된 해에 추서를 받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제리 캔트렐이 네. 결성된 때 앨리스 인 체인스가 결성된 그 해에 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유수의 밴드들 보면 다 87년 홀 오브 페임, 88년 홀 오브 페임 이거 이 사람들 왜 다 전성기 지나서 홀 오브 페임에 간다 했더니 연계가 그때예요. 그렇군요. 네. 그냥 팀명을 그냥 홀 오브 페임으로 지어버리는 HOF로 네. 네. 좋은데요. 앨리스 인 체인스도 네. 뭐 하여튼 뭐 명예 전당에 가야 된다 뭐 이런 팬덤의 주장이 또 있는 아주 명 밴드, 레전드 중에 한 밴드의 제리 캔트렐의 기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인으로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네, 와인을 많이 먹는 사람,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고주망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리 캔트렐의 고주망태 레스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그 와인을 아주 뭐 때려 붓다 네. 와인에 툭 와인에 절여진 색상이죠. 그렇습니다. 와인입니다. 네, 117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101cm, 무게는 3.6kg, 두께는 47에 50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 탑은 플레인 메이플 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의 글로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의 아티스트 프로파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리 캔트를 쓰던 거를 그냥 재현했다는 얘기죠. 네, 그로버 오토매틱 18:1 키드니 버튼 골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그라프텍의 43mm 너비의 너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이고요. 네, 픽업입니다. 넥 픽업에는 알리코 클래식 프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98T 프로입니다.
뭔가 왠지 498T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98T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498T 온전한 거 아니에요? 찾아봤는데 98T 프로가 있네요. 98T 프로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교차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컨트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에피폰의 락톤 튜너매틱이랑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픽업이 확 달라갖고 참 픽업이 두 개가 성향이 많이 달라서 조합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뭐 역시 알리코 프로는 그냥 넉넉하고 우렁차고 자 98T 가운데 야 어 이거 소리 좋다요. 예. 어 좋다 마샬. 자, 두 개 픽업 섞으면 더 톤이 재밌네요. 섞은 톤이. 어우, 좋다 이거. 요대로 듀얼리스트 한번 걸어보죠. 가운데다 놓고. 마샬 게인 이것도 재밌겠네요. 일단 알리코부터 시원하다. 참 상쾌하네요. 좋습니다. 이게 성향이 전혀 다른 두 개의 픽업이 섞여서 나는 소리가 예. 뭔가 아는 듯 모르는 소리라 예. 그게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되네요. 아는 듯 모르는 데다 코러스를 넣어서 네.
어우 이거 곱다 기타가. 네, 이렇게 아주 독특한 세계관의 개인 사운드와 메이킹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럼 바로 락 반주에다가 얹어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좋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98T 픽업이 참 좋네요. 와인 98잔 이렇게 들렸습니다. 뭐 98년도 빈티지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냥 98잔. 네. 그래 일단 많이 먹어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 기타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기타. 맞아요. Why no, why not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좋다 기타가. 이게 최근에 그 시그니처 기타들이 그 한번 점수를 보자면은 자 최근에 보면은 그 아티스트 시리즈들 중에 제일 점수가 잘 나왔던 게 비비킹 루시드예요. 아, 그거 좋죠. 요건 네. 79점이 나왔습니다. 네. 가성비가 너무 높게 평가를 받아서 그리고 슬래시 아하. 에피타이트 버스트 때 75.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보나마사가 75.5 요즘 보통 고등, 한 요정도 네. 70점대 중후반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티스트 시리즈가 더 잘 나옵니다. 에피폰은 한번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첫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 동점입니다. 네 75, 역시 아티스트 시리즈는 대충 70점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75점이 나왔고요. 하나도 꽈락이 없는 아주 성실한 기타. 이거 참 JJ라고 써있는 거 참 이쁘게 썼네요. 네 JJ, 제리 뭐지? 제리 캔트렐인데 네. 제리 제리 캔트렐인가? 제리 제리 캔트렐인가 봐요. 짱. 제리 짱. 제리 짱. 제리 짱. 예. 프랑스 사람이군 제리 짱. 아, 네. 제리 짱. 네. 프랑스 사람이래요. 아, 미치겠네. 그래서 와인을 그렇게 퍼마시나 봐. 네. 와인어. 네. 마음대로 해서. JJ의 예. 와인 뜻은 네, 미궁 쪽으로 예. 정확하게 JJ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일단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까 진짜 제리 주황. 네. 자 오늘 이렇게 제리 켄트렐의 와인어 레스포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르를 완전 바꿔서 팬더 커스텀 샵으로 갑니다. 아이고. 네, 무시무시한 기타 두 대가 또 와 있네요. 네, 도사리고 있어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또 프로파일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프로파일링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팬더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